근무를 내수침체 속에 외식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손님은 없고 임대료는 오르고 그나마 문을 닫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데 권리금 때문에 문조차 못 닫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백화점 인근에 문을 연 복합 쇼핑몰. 지하 식당가로 내려가니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아 절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입주한 식당들은 비싼 임대료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32제곱미터 식당이 보증금 1억 원에 월 600만 원으로 기존 상가보다 몇 배나 비쌉니다. 많이 팔리면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적자를 봤고요. 이제 거의 지금은 수익이 난다기보다는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는 정도. 구도심 지역은 유동 인구가 줄면서 폐업과 휴업을 하는 음식점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가게는 한때 장사가 잘 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됐지만 지금은 폐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하려고 해도 권리금 때문에 가게가 나가지 않아 일단 휴업을 한 뒤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집주인이 가게에 대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죠. 지난해 충북에서 창업한 음식점은 1년 전보다 3% 가까이 줄었지만 폐업은 3.5%, 휴업은 13.4%나 늘었습니다. 그 체인 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 얼마 며칠 받고 그 시설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창업은 아무래도 쉬워지겠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극심한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 게다가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외식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